여전히 몸이 약해 부모의 애를 태우는 내 쌍둥이 장남 태영이. 폐렴에 걸려 여섯 번째 입원을 하게 된 아들 때문에 엄마 아빠는 수심이 깊어집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내 쌍둥이 육아비며 병원비에 고민이 느는 아빠 윤수일 씨. 주말 아침, 수일 씨가 한 농장으로 들어섭니다. 전부 다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응, 다 뽑어. 아내에게는 지인의 집안잔치에 간다고 해놓고 실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나요? 아. 그러니 이거 수확 본 건데 예, 예. 잘 좀 뽑아줘. 예. 이거 다 줄을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줄, 써야 된다 줄도. 쓰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잘 뽑어. 이 꾸렁지가 뽑혀야 되는 거죠? 그렇지, 뿌리가 뽑혀야지. 올해는 메론 값이 좋아가지고 아주 메론 재미 봤어. 메론 다 수입인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서도 생산 많이야. 재배 많이 하고. 그러게요. 나는 저 옆에 호박을 가서 보고 올 테니까는 이 메론 줄기 좀 잘 좀 뽑아줘.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녀오세요. 수고해요. 예. 다녀오세요.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은 친구가 소개해준 곳이니 서툴지만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야구공 같네. 짬짬이 부업을 해왔지만 농산일은 처음인 아빠. 이 T자로 이거 어디서 봤는데 T자로 따는 거라고. 큰 것도 있구나. 메론 밭은 처음이에요. 메론이 이런 데서 달리는 건지 몰랐어요. 수박처럼 바닥에 넝쿨해서 그래 나는 줄 알았거든요. 남들이 꿀맛 같은 휴식을 즐기고 있을 주말도 아빠는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고 아이들이 생기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일을 해도 조금 힘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아우 힘든데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른 거를 금방 찾고 그랬는데 일은 닥치는 대로 하고 또 만약에 그게 이제 내 일 같은 게 내 적성에 맞는 걸 찾기보다는 우리 가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나 그런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리걸음으로 일을 하느라 다리엔 쥐가 나는 것 같고 허리는 끊어질 듯 합니다. 어, 그러게요. 조심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테를 안 날라 그랬는데 피가 나게 생겼어요. 월급만으론 아이들 육아비에 병원비 되는 것도 막막하기만 한 현실.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이쯤은 고생도 아닙니다. 아침도 못 먹고 일을 했더니 새참 맛이 꿀맛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엄청나네요. 잘어. 농산 일을 하니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넝쿨째 굴러온 내 아들 덕분에 자식 농사 대풍을 맞은 윤수일 씨.